每天早上，我们去拜访你。 네, 시장 전반적인 흐름 알아봤고요. 이제 마이크로적인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투자 의견 변경 종목 여러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리바이스입니다. 청바지 회사의 컴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주가 흐름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 IPO를 해서 주가가 처음에 공모가로 16달러로 상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24달러까지 올라왔는데요. 165년이 넘게 청바지만 만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청바지 시장 점유율이 약 5%에 이를 정도로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34년 만에 다시 IPO로 증시에 복귀를 했습니다. 국내 청바지 매출 1위, 토종 브랜드인 뱅뱅 어페럴의 뱅뱅 2016년에 그 매출 기준으로 잡혔는데요. 일단 JP모건 쪽에서 비중 확대 의견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26달러로 제시를 해서 현재 많이 올라온 주가와도 살짝 갭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좀 살펴보면요.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 리바이스가 가진 경쟁 우위에 확신을 가진다. 경영팀과 브랜드 전통의 콜라보가 아주 강점을 가진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JP모건 쪽에서 비중 확대 목표 주가 26달러 제시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노키아입니다. 휴대전화 사업 부문 그리고 위성지도 사업 부문을 매각한 자금으로 2016년에 알카텔 루센트를 합병을 해서요. 2018년에는 화웨이 그리고 에릭슨과 함께 통신장비 세계 3대 강자가 된 노키아입니다. 역시 핀란드에서도요, 이 서비스 산업이 굉장히 크게 발달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하드웨어 중심에는, 제조업 중심에는 노키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모를 하면서 모바일 쪽에서 위기가 왔을 때는 다른 쪽으로 변모를 하고 이렇게 전략적 타파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중립에서 매도 의견으로 낮춰 잡았고요. 목표 주가도 5달러 50센트로 크게 낮춰 잡았네요. 현재 주가가 5%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보다도 더 떨어져야 된다라는 골드만삭스의 의견입니다. 내용 살펴보면요. 지난 반년 동안 EPS 컨센서스가 무려 44%나 하향이 됐다. 즉 이익 성장률이 굉장히 안 좋았고 이익도 실제로 나쁜 수준이다라는 평가입니다. 주가도 2% 수준에서 아웃퍼폼하는데 그쳤고 문제는 네트워크 매출 부문의 감소, 마진의 추이, 이런 특허 사업 부분에서 낮은 성장률, 여러 가지 사업 전반적인 분야에서 악영향이 감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목표 주가 5달러 50센트 제시를 했고요. 매칭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잡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CBS 헬스입니다. 이 오펜하이버가 CBS 헬스에 대한 투자 의견 아웃퍼폼에서 퍼폼으로 낮춰져봤고요.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2.6%가량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장단기 전략 수행과 기존 사업에 대한 도전,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약가와 관련된 워싱턴 정가로부터 노이즈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반적인 관리 의료 섹터에 대해서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기는 했지만 CVS 헬스 같은 경우는 사업 성과가 미비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약국 체인 이렇게 조화제약 짚어봤는데요. 온누리, 위드팜, 메디팜, 리디팜이 있는데 조화제약은 우리나라 약국 체인, 길 가다가 흔히 볼 수 있는 메디팜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파이브빌로우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에서 매수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파이브빌로우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자주 전해드리고 있는데 특별한 뭐 의견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만큼 멘션이 자주 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일단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동사에 대해서 5달러 이하의 물건을 파는 거, 20대 청소년을 겨냥한 유행 제품, 그리고 고품질의 소매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파이브빌로우 5달러 미만, 우리 돈으로 6천 원 미만의 물품을 파는 그런 업체인데 다이소의 조금 고가 버전으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제품 개선을 위한 재투자 전략, 그러니까 벌면 다시 재투자하고 요 전략을 통해서 동일 점포 매출과 꾸준한 EPS 성장을 이룰 것이다. 목표 주가 150달러로 제시했고요. 현재 주가와도 15달러 정도 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입니다. 롱보우에서 중립에서 매수 의견으로 높여 잡았고요. 목표 주가는 65달러 제시를 했습니다. 롱보우가 웨스턴 디지털에 대해서 낸드 플래시 부분의 펀더멘탈이 바닥을 다지고 회복 국면의 사이클로 돌아서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점과 산업 수익성에 압박받고 있는 상황에서 낸드 생산이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 같다라는 점을 꼽았네요. 하지만 삼성전자 아시다시피 뭐 낸드 플래시, 디램 모두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사이클로 돌아오려면 하반기로 들어서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롱보우 쪽에서는 그 부분은 좀 얘기를 하지 않는 부분을 보이고 있고요. 매칭 종목은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나라 반도체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업계 두 가지 뽑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웰스파고입니다. 지금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가운데 웰스파고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실적 시즌의 스타트를 끊었죠. 목표 주가가 57달러에서 50달러로 실적이 나온 이후에 하향됐네요. 이익 추정의 가시성, 추가 악화의 여지가 남아있고 새로운 CEO가 취임이 됐는데 이 새로운 CEO의 발표 전까지는 주가 상방의 촉매가 결핍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4대 은행이죠.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그리고 시티그룹 이렇게 있는데 2016년에 유령계좌 스캔들 이후에 웰스파고를 이끌어온 CEO가 압박 속에서 결국 3월 28일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 CEO로 앨런 파커, 법률 고문인데 앨런 파커를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 같은 경우는 좋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막 오르기는 했지만 일단은 장기적인 비전으로 봤을 때 목표 주가는 하향됐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매칭 종목은 KB금융 꼽아봤습니다. 자, 월가의 투자 기회 변경 종목 5가지 알아봤습니다.